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241, Even a Child, 비록 아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242, What We Hear and See,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란 제목으로 잠언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은 다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듣는 귀, 보는 눈. 듣고 있는 귀, 보고 있는 눈. 이게 뭐냐?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둘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 even이라는 부사가 뭐뭐조차 그런 뜻이잖아요. 좀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둘, 그것들 모두, 즉 듣는 귀와 보는 눈 모두를 다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신앙인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개역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다음은 BB 버전.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 주어는 동일하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equally, 똑같이 동등하게 the Lord's work, 다 보다 주님의 작품이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작품이다.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are equally the Lord's work.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웹버전과 BB에서 앞부분은 같죠.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웹버전에서는 Yahweh has made even both of them. 여호와가 그것들 둘 다 모두 다 만드셨다. 그리고 BB는 are equally the Lord's work. 동일하게 주님의 작품이다. 3형식 문장과 2형식 문장의 차이로 보이죠? 3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웹버전의 even은 좀 강조하는 의미의 부사로 본 거고 이게 NIV 버전에서 보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형식이 맞습니다. both라는 말이 오히려 BB의 equally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들 둘 다 모두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작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What we hear and see.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이 말을 주어로 본다면 저는 그 다음 동사와 보어를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What we hear and see is a gift from God. 즉,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란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원래 다 듣고 보신다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봐야 하는지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오묘한 사람들을 보며 그 창조자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과 상쾌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예배하고 선행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도 드네요. 너의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죄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힘찬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hearing ear and the seeing eye are equally the Lord's work.